안녕하세요. 곰상의 찬솔 아빠입니다. 찬솔이도 왔습니다. 커플룩입니다. 서울 모터사이클쇼 2018 엉클 재성을 끌고 왔습니다. 저는 안 올라 그랬는데 엉클 재성이 막 가자 그랬어요. 오늘 또 모터사이클쇼를 한다고 해서 남자라면 또 관심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쵸. 한창 때 내 인생이었지. 네, 그럼요. 사비를 주고서라도 네, 한번 네. 와서 한번 어떤 세계에 갖고 오토바이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오자고 해서 또 아, 남자들의 로망 아닙니까? 지금 바이크. 그리고 저 바로 네. 앞에 바이크들이 막 이제 구경 오신 분들이 막 주차가 돼 있는데 네, 네. 아 할리의 어떤 할리 데이비슨의 어떤 심장을 울리는 자 차가 오니까 그... 제 옛날에 첫 번째 인생 바이크가 LMN 욕 드럽게 쳐먹었던 거 하지만 네. 내 첫 인생 바이크이기 때문에 한번 LMN도 볼 겸 해서 왔고요. 두 번째는 장고였는데 저는 할리 보러 왔어요. 그렇죠. 저는 오늘 스쿠터 보러 왔습니다. 네, 일단... 좀 일단 시작 들어가시죠. 알겠습니다. 네. 비스트로 있었잖아, 기억나지? 우리 맨날 같이 타고 다녔잖아. 난 다른 생겼는데. 아빠 보고 V 한 번만 해. V. 제가 할리 다음으로 제일 타보고 싶은 게 BMW예요. 저거 블로그에서 본 거. BMW를 내가 못 타보고 바이크를 접은 게 너무 가슴이 아파. 요거 R1200GS 이제 3,000만 원 정도. 아. 현장 오시면서 이제 어디로 갈지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게 진짜죠? 뭔가 클래식. 저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아예 몰라서 R9T 아, 그럼 한번 타봐. 아, 이거 안 잡아도 되는 거야? 안 잡아. 찍어줄게. 귀찮아. 사지도 못할 거 씨. 뭐 보고 싶다 그랬죠? 저는 LMN? 스쿠터요. 스쿠터 쪽? 네. 자 그럼 일단 베스파부터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. 네. 와 형 이런 게 다 있어? 이건 나도 처음 보는 거야. 눈앞에 한번 봐. 이거 뭐냐? 이게 뭐야? 과거사태 재파가 치는 거야. 신 모델인 것 같아요. 제가 잘 모르겠네요. 오토바이 업계를 떠난 지가 5년이 넘으니까. 야, 로켓 카울. 가지고 싶습니다. 상남이 인조. 그때 나왔던 뭐더라?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닌자라는 이름의 바이크야.
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레이싱입니다. 야, 합니다. 아빠 타던 거야? 아빠 건 회색이라며. 아빠 거는 은색이었지 옛날에. 야 이거는 색깔 엄청 예쁘게 굉장히 이쁘시다. 역시 할리우드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. 스포터 새로운 거 아 로드스터라고 하네요. 새로 나왔네. 워트가 뭐야? 워트라고 하네. 오. 엔진은 딱 보니까 125cc 같은데. 트래커 스타일도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졌네요. 타이어부터 마음에 드는데요. 개인적인 취향이 가있는데 아, 엔진이 너무 아쉽습니다. 400cc 정도는 네, 죽일 것 같아요. 대만째가 유명하고 커스텀 아빠 알아이죠. 헬멧의 어떤 스탠다드 클래식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. 옛날에 스타우트 모델이 진짜 멋있어요. 어우, 이것도 예쁘네요. 컨셉이 있어요. 아, 아무튼 바이크 쪽을 제가 안 탄 지 한 5년 넘으니까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. 베스퍼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네요. 유로 스쿠터라고 합니다. 베스파랑 거의 비슷한 디자인인데 굉장히 예쁜데요?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오, 버튼. 아빠 스타일. 트랙터리. 상영만 보면 쉽게 이거 귀로 안 듣고 그거 맞죠? 네 맞아요. 이게 지금 끼면은 뭐 소리가 나오나요? 네. 이게 이어폰인데 귀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요 광대뼈 쪽에 해가지고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가격이 어떻게 돼요? 18만원. 아, 얼마에요? 18만원. 음악 소리 들려? 잘 들려? 어때 잘 들려? 신기하지? 바이크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네요. 이게 옛날부터 제가 관심이 되게 많았던 제품인데 아 그래 골전도 이어폰 어플 재성이 나타났어. 이게 골전도 이어폰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반대뼈를 울려갖고 소리 나게 해줍니다. 그렇게 끼는 거야? 어 귀에다 대는 게 아니야. 되게 신기하지. 그러니까 귀로는 와. 일반 이런 거 다 들을 수 있고 요걸 통해서 이제 음악 듣는 거. 어 신기하네. 어 이게 되게 좋아. 레저용으로 딱이야. 자전거, 뭐 바이크. 귀가 많이 아프지도 않겠네요. 어, 그렇지.